안녕, 찌빼입니다. 오늘도 실시간을 잡싸게 오리싸. 오늘은 지도님의 크런치 에그를 레그를 해보았답니다. 언니도 좋아요 눌러주시는 부분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언니, 지난 영상 댓글 버전 해줘. 제발, 소원이야. 은설이 안녕. 아, 지난 댓글 버전? 아, 알겠어. 지금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당연히 들어줘야지. 근데 지난 영상 댓글은 진짜 지난 영상 댓글 중에서 중요한 공지사항이 될 만한 내용이거나 아니면 아주 신박한 댓글 중에서 골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설이가 이 주제를 추천해 주었다고 해서 주제 추천자로 나오지는 않고 해당 댓글에 쓰신 분들 닉네임이 나오게 될 거야. 알겠어. 지뽀님 어제 영상에 지뽀가 네잎클로버를 주었는데 뽀뽀가 토신이한테 먹이를 준 버전은 제가 추천해드린 주제인데 추천해주신 분 띄우는 곳에 다른 분 이름이 써져있었어요. 에? 정말요? 잠시만요. 죄송해요. 제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영상을 내리고 다시 올릴 수는 없고 대신 설명창에 그 주제는 초코야TV님께서 추천해주신 주제라고 써놓을게요. 정말 죄송해요. 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구가 전교 1등한 버전이야. 봉구가 전교 꼴등한 버전 추천. 아하, 봉구가 전교 1등과 전교 꼴등 너무 국가 극이다. 봉구가 직부랑 너무 많이 놀아서 전교 2등이 된 버전. 오, 그거 신박한데? 잠만, 근데 나 때문에 봉구가 성적이 떨어진 거네. 아, 암튼 다들 주제 추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 오늘 영상에 처음 왔는데 너무 재밌어서 구독했어요. 혹시 밥모도 받으시나요? 안 받으신다면 죄송합니다. 응, 아니야. 뭐지? 나도 모르게 이 말이 나와버렸네. 나는 미안해 하실 필요 없고 밥모는 다 받는다고 말씀드리려 했는데. 응, 아니야. 저기 밥모 쓰신 거 보니 저희 벌써 밥모인 건가요? 응, 아니야. 깍! 이게 뭐냐고. 왜 자꾸 응, 아니야 말만 나오는 거냐고. 응? 밥모 맞다는 거지? 그럼 뒤에 말은 아니야는 뭐야? 아, 알겠다. 내가 미안하다고 해서 미안해 할 필요 없다는 뜻이구나. 맞지, 맞지? 응, 아니야. 바이러스다. 응, 아니야. 바이러스가 퍼지면 틀림없어. 오해받기 전에 그냥 빨리 실시간 끌어야겠다. 크런치 깨로 계속해서 실시간을 키고 있는 찌뿌입니다. 여러분, 엑스웨이는 좋지 않나요? 크런치 액계는 플레잉할 때는 고통이 따르지만 그 고통만큼의 힐링이 되는 소리가 뒤따라온다는 크나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엥? 뭐지? 왜 아무도 안 들어오시고 댓글도 하나도 안 달리는 거지? 아 맞다, 가끔 이럴 때가 있지? 이럴 땐 체력 고침을 하면 되지. 아마 지금쯤이면 댓글이 100개 이상은 달려있을걸. 어 뭐지? 댓글이 아직도 하나도 안 달렸다고? 그럴리가. 다시 한번. 아유 댓글도 안 올리고 시청자분들은 안 들어오시니 그냥 봉구 불러서 돌아야겠다. 봉봉구 봉봉구 봉봉구. 뭐야 불렀어? 봉구야. 응, 나 심심해. 우리 같이 놀자. 그래? 나 거외하기도 15분이라 조금 시간 있어. 그럼 뭐하고 놀까? 그럼 우리 간만에 진실 게임 할까? 그래? 재밌겠다. 어 잠만, 직구야 너 못생겼어. 뭐라고? 못생겼다고? 지금 본거도 나한테 한 소리 맞아? 맞네. 지금 여기 실시간에는 너랑 나랑 단둘만 있으니까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런 심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못생겼다니. 남친은 네가 여친은 나한테 그게 할 소리야? 흥, 나 엄청 상처받았어. 저기 집부야, 그게 아니고 오해야, 오해. 뭐? 오해라고? 나 못생겼다고 할 말 다 하고 나서 오해라고? 야, 이미 늦었거든? 우리 헤어져. 아, 진짜라니까. 내가 말한 못생겼다는 그 얼굴이 못생겼다 그런 뜻이 아니라 네 댓글창에 목 같은 게 생겼다고. 엥? 목 같은 거? 이게 왜 갑자기 여기 있는 거지? 아하하, 봉구 잠시만. 내가 키보드를 잠깐 잘못 눌렀었나 보다. 클릭, 그리고 삭제. 어, 이제 뭐 안 보인다. 저기 아까는 오해해서 미안했어. 난 진짜 네 눈에 내가 못생긴 줄 알고. 그치? 엄청 잘못했지? 왜냐면 내 눈엔 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어, 선생님 들어오셨다. 나 끌게.
어? 저기, 야! 그냥 그렇게 나가버리면 어떡해! 마지막 뒷말은 말해두고 가야지! 당연히 마지막은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는 소리겠지? 수아님 오빠 있으시죠? 수아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빠가 인정을 요구해서 거실에는 거의 출연 안 하지만 저 오빠 있어요. 근데 왜요? 오빠가 인정을 요구했다고요? 근데 어쩌죠? 지금 내 상에서 기쁨님 오빠 이름 막 떠다니고 있던데. 에? 뭐라고요? 그니까 인터넷상에서 우리 오빠 실행이 막 뿌려졌다는 말씀이신가요? 누가 그런 짓을? 에휴, 그니깐요. 이름이 엄청 특이해서 진짜 저 같아도 이름 알려주는 거 싫을 것 같은데. 엥? 저기 우리 오빠 이름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특이하거나 이상한 이름은 아닌데. 아, 그런가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지금 다시 보니 김깃벌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특이하거나 이상한 이름은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잠시만요. 지금 김깃벌이라고 하셨나요? 아이고 왜야. 이름이 김깃벌이래. 응? 저기 왜 웃으세요? 기쁨님 오빠 이름 아닌가요? 아니에요. 우리 오빠는 김깃벌 아니에요. 누가 내 쌍으로 장난친 것 같아요. 아이고 왜야. 김깃벌. 크크크. 아니시구나. 어쩐지 이름이 근데 진짜 웃기죠? 네, 우리 오빠한테 말해주고 와야겠어요. 아넹. 아, 오빠랑 한참 웃고 나왔더니 너무 허기지다. 아 맞다, 어제 내가 편의점에서 사서 놓은 요거트가 있었지? 그거 먹으면 허기진 배 채우기에 딱이겠는걸? 다다다다다. 우와, 언니랑 뽀뽀가 내가 캐치팡 뒤에 숨겨둔 요거트 찾아서 이미 먹어버렸을까봐 엄청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대로 있어서 다행이다. 요거트 뚜껑을 까고. 어 뭐야, 오늘따라 뚜껑에 요거트가 엄청 많이 묻었잖아. 일단 이것도 먹어야 하니까 조심스럽게 여기 내려놓고. 아 맞다, 숟가락 가지러 가야겠다. 다다다다다. 아 요거트다, 나 먹으라고 이렇게 숨겨놓고 뚜껑까지 까놓고. 흠, 기뻐니 잘 먹을게. 뚜껑에 묻은 요거트 잘 왔지요. 한 번에 꼬꼬꼬꼬 가오지는지. 야 맛있다. 기뻐니 쓰레기는 내가 버릴게. 버린 쓰레기 통으로 쑥 버림. 자, 잠깐만,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정신 차리고 다시 실시간에 김찌뽀입니다. 어, 토션이랑 토션아 어디가? 집밥이 좋아. 엥? 뭐, 뭐라고? 나 방금 뭐라고 했어? 집밥이 좋아. 잠깐만, 방금 토슈니가 내가 좋다고 한 거 맞지? 야, 나는 지금까지 토슈니가 뽀뽀나 직분 언니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나도 좋아하고 있었다니. 여러분, 저 지금 토슈니랑 놀아들어가야 돼서 이만 실시간 까요.